네, 그럼 지금부터 유월항쟁 30년 성찰진단 모색 7차 토론회, 유월항쟁과 대선, 2017년 대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여러분의 심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식전사회를 맡은 저는 이인영 의원실 박동철 보좌관입니다. 내년 2017년은 유월항쟁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인영 의원은 87년 유월항쟁 이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온 한국 사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연속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6월부터 지난 11월까지 총 6차례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7차 토론회 순서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로 나아가고 있는 촛불 시민혁명의 음모를 되새기면서 2017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유월항쟁 30주년이 시작되는 내년 1월에는 유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열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유월항쟁과 박종철을 주제로 8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역시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최하고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주실 이인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말씀을 나눠주실 토론자 네 분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시사평론가이신 고성국 박사님이십니다. 다음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음 원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명지대학교 김형준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연세대학교 김호기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고 소개 후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추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종구 의원님도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후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추후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인영 의원께서 토론회를 진행하시면서 그때 인사 말씀을 해주기로 하셨고요. 우리 토론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 설훈 의원님의 격려의 말씀을 박수로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이 처음 이 토론회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 6월달이었던가요? 시작하려고 할 때, 유월항쟁 30년을 앞두고 1년간 토론회를 매달 하겠다고 그래서, 야, 그게 잘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7차까지 왔습니다. 이걸 두고서 뚝심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인영 의원의 그 파워를 짐작케 하는 작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유월항쟁 30년 돌이켜보면은 30년이 지났는데 어제 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김대중 총재의 제야 담당 비서로 있었는데 그때는 제야를 문익환 목사님 살아계실 때죠. 민통년, 민청년 이런 제야 세력과 학생, 그때 이인영 의원 학생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정치권이 연결해서 유월항쟁을 성공을 시켰죠. 그리고 6.29 선언이 나왔고 6.25 선언 이후로 오늘의 한국 정치가 정착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0년 뒤에 촛불 집회가 있었고 그게 박근혜 탄핵 소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기간에 우리 사회가 변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별로 변한 거 없구나 하는 생각이 또 새삼스럽게 듭니다. 어쨌든 이 30년간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한국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이 토론회의 결과물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내년 6월달까지 계속 매달 토론회가 진행될 것 같으니까
내년 6월쯤에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정치 질서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말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술적 의미에서 이 토론회가 대단히 의미 있고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는 정말 생산해내는 그런 토론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가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토론회만큼은 독특한 역사적인 어떤 환경의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독특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토론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인영 의원이 어떻게 보면 행운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노력 결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토론회는 기존의 어떤 다른 토론회하고 달리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 결과물이 나오는 토론회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부터는 이 토론회를 좀 지켜보면서 내년 6월에 마감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국 사회의 토론회 결과 이런 게 있었다라는 토론회사에 남는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그 제7차 토론회도 대단히 의미 있는 특히 촛불 집회를 이 중간 결산하는 의미에서 큰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당에서는 의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토론회를 끝까지 못 보고 가는 게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만 남아 계신 여러분들은 끝까지 계시면서 이 토론회 결과를 지켜보시면 고맙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쟁쟁한 인사들이 나오셔가지고 더욱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인영 의원이 역시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유감없이 보여주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의 인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만 토론회의 알찬 진행을 위해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이신 이인영 의원님과 네 분의 토론자분들께서는 단상위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안내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회는 국회 방송에서 녹화 중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마로니의 인터넷 매체에서도 녹화 중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방송에서 하시는 대로 그냥 그 평안히 하시면 됩니다. 예. 예, 그럼 이제부터 이인영 의원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오늘은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했던 12개 토론마당 중에서 7번째 토론마당의 시간입니다. 6월 항쟁과 대선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 자리를 함께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은 특별히 별도의 발제를 하지 않고 우리가 모신 네 분 특히 시사 토론회에 자주 참여하셨던 네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100분 토론식의 진행 방식으로 펼쳐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식견도 당연히 훌륭하시지만 우리 국민들 속에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사적 교감이 아주 높으셨던 네 분을 모셨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 있는 그런 토론회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30년 전 6월 항쟁은 우리 국민이 승리했지만 또 우리나라 민주화의 아주 중대한 분수령으로 자리매김했지만 그해 12월 대선에서 분열하고 또 패배함으로써 민주적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그래서 그 빛을 바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11월 시민혁명의 와중에 서서 국민들은 촛불로 또 국회는 탄핵으로 반쯤 승리했지만 이 승리의 과정이 완전한 승리로 이어졌을 때 우리가 내년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임해야 하는가 관련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토론은 반드시 분열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런 문제로 한정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의 다양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촛불과 시대정신, 또 시대정신과 대선, 또 대선과 승리의 요인 등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막바로 대선 논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조금의 시간적 여유는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도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 또 함께 생각해 보고 직접 토론에 참여해 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말씀 미리 양해를 구하자면은 토론 시간 중간중간에 의원님들이 오실 텐데요. 별도 인사 소개나 축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 프로그램 중에 직접 질의도 하시고 자기 의견도 개진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토론회 전체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종구 의원님도 중간에 손들고 질문하시고 자신의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서 축사에 대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자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은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명지대에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영준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사회학과의 김호기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분 모두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남다른 기대를 가져보셔도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가볍게 이번 촛불 전국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 이것을 각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이유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여쭤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께서 먼저 말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촛불 민심을 한마디로 저는 국민이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때 공화국의 그 뭐 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이 주인이 아니고 위임된 권력이 그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권력을 농단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촛불 전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큰 주제 6월 항쟁과 2017 대선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이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명제를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주인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국민의 행동으로 일어나서 항쟁을 했고 그 결과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치적 현실로 전화시켜 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까 이인영 의원 말씀 있었습니다만 6월 항쟁은 그런 면에서 절반의 성공, 미완의 혁명으로 그쳤던 역사적 오류가 있었다. 그럼 이번 촛불은 과연 어떨 것인가? 이번 촛불도 본질적으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촛불을 통해서 행동했는데 그 결과 과연 이 국민이 주인되는 이 세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을까? 아니면 30년 전에 범했던 그 역사적 오류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는 것이 이번 토론의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점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토론이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구현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 방법론에 좀 더 천착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차례대로 저 한 말씀씩 하시는 거니까 김만은 원장님 하시고 또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만음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나도 인사할 걸 그랬다. 그 키워드 얘기하면 저도 고여성국 박사하고 비슷합니다. 이번에 특징을 이야기하면은 정파와 집단을 넘어선 국민 주권이 표출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대의제가 48년에 도입이 됐지만은 중요한 역사적인 시기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한거에서 여러 가지 국면에 전환을 시켜왔는데요. 주체 폭이 조금씩 변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는 4.19 시기에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중고생이 참여했던 시기였다면은 지금 우리가 30년 내년을 기념하고 있는 6월 항쟁 시기에는 학생들에다가 넥타이 부대가 가세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후에 점차로 좀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저는 효순 미선양 사건과 더불어서 2002년 월드컵도 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드컵은 정치적인 사건은 아니었었지만은 국민 참여 형태에서 하나의 전환기를 만들었던 그런 시기였다. 야간 응원의 형태에다가 일반 국민들이 그냥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던 이것을 그래서 광장의 참여의 하나의 중요한 전환기를 만들었던 것도 월드컵 응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그런 경험과 역사적인 경로를 거쳐가지고 정말로 그런 정파를 넘어서고 가족 단위가 같이 참여했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나왔다시피 80% 이상을 넘어서는 참여라는 것은 정파를 넘어섰던 참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이야기할 때 탄핵을 국회에서 3분의 2로 규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가 대통령 탄핵 정도 가면은 엄격하니까 3분의 2라는 엄격한 기준을 거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3분의 1을 넘는다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동의했을 때 가능한 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80% 이상 됐다는 것은 정파를 넘어서는 국민주권의 표출이었다는 건데 이후에 실현의 과정 속에서는 정파적인 성격이 어느 정도 노정될 수밖에 없는데 정파를 넘어서서 표출됐던 그런 과제들을 이후에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정파적인 성향이라든가 권력투쟁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87년 6월 항쟁 직후에 대선이 치러졌을 때 후보들 성을 따서 당시 1호 3김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자리를 보니까 1호 3김이 토론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6월 항쟁과 11월 촛불 혁명이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모두 큰 틀에서 국민 주권 이런 그 정신이 관통되고 있고 정권에 대한 심판 이런 성격들이 관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는 이 둘을 관통하는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마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뵌 분도 있고 또 우리 토론에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과거에 같이 토론회를 많이 했었었는데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추억의 토론회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농담을 했습니다. 우리 제가 KBS에서 한 1년 한 4개월 정도 같이 열린 토론을 했었어요. 우리 고성국 박사님하고 김호 교수님하고 한 분이 빠져 있는데요. 우리 저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4명이서 한 1년 2개월 동안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같이 이렇게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좀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87년도 민주항쟁과 지금 촛불과의 차는 몇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87년도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보통 학술적으로요 두 가지 용어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얘기하고요. 민주주의의 공고화, 컨솔리데이션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87년도의 6월 항쟁은 바로 권위주의 독재 정치로부터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행을 했었었던 거로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인 중심으로
이러한 그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많은 학생분 중심으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이번 촛불에서 국민이 주인이다란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서 만든 민주주의인데 감히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입니다. 제가 10월 25일부터 12월 5일까지 6차 촛불 집회 기간 동안에 SNS에서 나타나고 있는 3억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와 데이터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촛불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기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요. 하나는 공정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그 공정하지 않다는 데 대해서 엄청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분노가 이번 촛불 집회를 통해서 분출됐는데, 우리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촛불은 촉발요인이고 이 촛불이 촉발될 수 있었던 기저요인들이 있어요. 이 기저요인을 더 우리가 깊이 봐줘야 된다. 이 기저요인이라는 것은 그동안 쌓이고 쌓이고 쌓였었던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촛불 때문에 분출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이 정부가 도대체 집권 4년 동안 뭘 했냐는 거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적폐를 오히려 본인이 조장했습니다. 정치를 정상화시킨다고 했었습니다. 비정상의 정상을 얘기했는데 비정상의 고착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결국은 촛불을 통해서 촉발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것 이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것을 아주 정말 절실하게 보여준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촛불 집회는 과거와 달리 이념, 세대, 지역을 모두 뛰어넘는 그러한 아주 광장의 민주주의의 열기를 보여줬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번 촛불 집회가 주는 함의는 뭐냐면 대의민주주의가 한계를 가져왔을 때는 광장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그것을 보완할 수밖에 없고 그 함축성은 지금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아웃이지만 숨겨진 민심은 정치 아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마치 이것이 정치권이 잘해서 정치권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때는 응징을 한다는 것이 이번 촛불 집회의 핵심이라면 정치권도 책임지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응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촛불이 갖고 있는 저는 함의라고 봅니다. 네, 그 김우기 교수님 지금 이제 김영준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촛불이 그냥 이렇게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기저요인 이런 것들도 아직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 촛불 전국의 키워드 유월항쟁과의 차이 앞으로 전망 뭐 이런 것들도 좀 마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정말 귀한 자리에서. 이 인영 의원께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79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금 사회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84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고요.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되었던 1987년 6월 항쟁 시 당시 그 우리 전대협이라고 그러죠. 전국 대학생 어떻게 협의회인가요? 대표자 협의회. 대표자 협의회 제1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지금 6월 항쟁 30주년 연속 토론회를 하는 게
물론 뭐 요랑지행에 대해서 적어도 40대, 50대, 60대인 분들의 경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기억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각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석 토론회가 참 의미 있는 행사구나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먼저 좀 생각했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전국을 관통하는 저는 키워드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주의고 다른 하나는 공화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기원을 두고 있고 공화제 혹은 공화주의는 고대 로마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뜻하는 바는 우리 헌법 제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권이 우리의 대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기 있는 우리 이인영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그 주권, 권력의 주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선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인 거죠. 하나의 공동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이른바 권력자들에게 확인해주는 그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화국이 촛불전국을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좋은 선생님들이 함께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야기를 간단히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촛불 집회를 제가 여기저기서 발표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세 가지를 주목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촛불 전국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의 주체는 바로 우리들 시민이다. 둘째,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에 더해서 낡은 대한민국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셋시키자. 우리가 보통 이 낡은 체제를 앙시앙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앙시앙리즘을 청산하자. 저는 이게 촛불에 담겨진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성격에 있어서는 바로 아마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 촛불 얘기부터 했다고 생각하는데 1960년 4월 혁명과 87년 6월 항쟁의 연속에 놓여 있는 거죠. 그건 다시 뭐냐면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은 우리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저는 알린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 4월 혁명과 6월 항쟁의 어떤 그런 연속으로서의 그 촛불 집회 촛불 혁명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넘어서 낡은 대한민국을 청산하고 극복하는 것이 촛불전국, 촛불집의 혁명에 담겨진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에 어떤 그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조기 대선의 가능성입니다.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 심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한 5월쯤 이제 탄핵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게 제 잠정적인 예상입니다. 그러면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되죠. 그러면 봄과 여름 사이에 탄핵 최종 결정은 한 3월 정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략 한 5월 정도에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터인데 그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는데 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는 점이고요. 이 중요한 것은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박근혜 시대 이후의 다음 시대에서 요구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의 리셋, 대한민국의 구조적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불평등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성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구절벽, 저출산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올해 여러분 초에 알파고 현상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제4차 산업의 도전이 지금 거세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 다수가 현재 가장 큰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는 다름 아닌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평등은 우리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임계치의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복지정책 역시 강화해야만 해요. 경제사회의 일대 개혁이 요구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촛불혁명에 부여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낡은 대한민국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리빌딩, 예, 건설하는 거죠.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선 이러한 과제들을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진행되는 주중인 뭐 촛불 집회라고 부르든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든 이것은 저는 미완의 어떤 그런 혁명으로 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좀 힘을 내야 된다 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이 변화의 주체는 정부도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이 국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 우리들 자신이 주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해서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예, 어떤 주역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촛불의 성격, 의미, 역사적 가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좀 두 가지 질문을 좀 다시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촛불은 지속될 수 있는가? 87년 6월 항쟁은 6.29 선언으로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민주진영이 분열해서 그의 대선에 패배로 이어지면서 반쯤은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고 좌절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서 국민들의 그 촛불에 힘입어서 탄핵을 했지만 이 촛불은 우선 멈추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우리가 이 국민들의 에너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봐야 되는가? 이런 점을 하나 질문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말씀 속에서 부분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 촛불은 어떠한 사회, 어떠한 나라, 어떠한 그 지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의 789 노동자들의 대투쟁이라는 큰 변화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88년에 가서는 그 민주화의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사회적 그 문제 제기로서 통일운동 이런 것들이 등장했었는데 이 촛불의 시대 정신은 과연 우리 사회의 어느 지점을 향해서 더 발전해 갈 것인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발언 순서를 정하지 않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논쟁적으로 문제 제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저 축사를 한 서른 의원이나 지금 이 사회를 보시는 이인영 의원이나 저나 또 여기 김만호 원장 다 87년 뭐 또는 10월 유신 이후에 유신체제에서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다 그랬던 동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생생합니다. 저는 87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호언 조치하면서 구속됐고 한 2년 정도 살다가 나왔는데 6월 민주항쟁이 6.29 선언으로 시민의 승리가 확정된 그 순간 많은 교도관들이 밤에 와서 와 이겼다 뭐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제 기억으로 7월 8일인 것 같은데 특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범들 다 풀어줘야 되니까. 근데 저는 계속 잡아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직 봄이 안 오나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7월 8일 특사로 상당히 많은 정치범들, 한 90% 가까운 정치범들이 다 풀려났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7, 8월 노동자 대투쟁을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말에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투쟁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한 번에 단번에 오는 거 아니다. 이런 그 아주 뼈아픈 경험을 우리가 6월 민주항쟁을 거쳐서 했습니다.
저는 촛불 한번 이렇게 크게 불타올랐다고 우리 사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제 경험, 또 우리 세대의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촛불만 세게 불타오르게 하면은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냐? 그렇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촛불만 계속 더 들면 모든 문제가 알아서 해결될 거면 그냥 시민들이 매주 말 다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예. 쉐볼스키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후퇴가 수반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쨌든 속도를 올려서 순조롭게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정치 리더십의 정치력이다. 그리고 그 전까지 저항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교활하다 싶을 만큼 게임 플레이어들로 변신해야 된다. 거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거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6월 민주항쟁은 정치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조차도 거리에 나가서 같이 체류탄 마시면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에 지난 30년 동안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군이 다시 출동해서 쿠데타 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황 우리가 없을 거라고 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정치 공간이 생긴 겁니다. 제도화된 이 경쟁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화된 이 경쟁의 공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 국회, 이 제도화된 이 경쟁의 공간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나온 것이지 국민들이 이 제도화된 이 경쟁의 공간을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87년 6월에 이 시민들의 거리 투쟁과 이 작금의 이 시민들의 촛불은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본질은 같지만, 본질은 주권재민을 선언하고 행동하는 것으로서 본질이 같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30년 전에는 투쟁했지만 지금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 시민적 요구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의 과제는 정치권에게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치권이 그러한 시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만큼 이것을 정치 현실로 전환시켜낼 만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 점이 지금 앞으로의 전국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김호희 교수가 더 세게 타올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반대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이 의결된 이후에 촛불, 이 촛불 행동 쪽에서는 여전히 더 많은 촛불이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이미 촛불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100만, 150만, 200만으로 다시 촛불을 올립니까? 저는 세게 타올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현명하게 타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차적인 책임이 정치권에게 이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6월 항쟁을 미완으로 매듭지었던 것이 당시 정치권의 역사적 오류였다고 한다면 이번 촛불을 또 하나의 미완으로 만든다면 이번 정치권 또 하나의 커다란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그 점에 천착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세련되게 현명하게 풀어가는 이런 전략적 구사가 정말로 필요한 때다. 자꾸 촛불만 얘기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그 우리 김호규 교수님께서 또 말씀 바로 이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성욱 선배님, 제가 세게 타올랐다고 얘기해 그런 건 결코 아니고요. 예, 그 촛불 집회가 계속 지속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예, 그 예. 뭐 기본적인 문제 의식에는 고 선배님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것,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그 국회와 정부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 영역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운동으로 나타나는 참여민주주의 영역입니다. 오늘날 어떤 나라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사이의 뭐 생산적 긴장, 뭐 생산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써도 좋습니다. 그게 이제 유지가 돼야겠죠.
저는 이런 생산적 긴장과 거버넌스라고 하는 측면에서 촛불 그 이 집회 혹은 촛불 혁명이 갖는 의미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세게 타올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건이 본격화된 게 10월 24일 JTBC가 태블릿 PC를 보도하면서부터였잖아요. 그러니까 10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예, 탄핵이 이루어진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 주인공이었죠. 그게 탄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은 어떻게 보면 광장에서 뭐 광장은 계속 이제 촛불을 참여하신 시민들은 들고 계시지만 또 중요한 공은 지금 바로 여기 여의도 국회로 넘어온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 틀 내에서 예, 물론 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예. 뭐 현재 이 박근혜 정부를 이대로 놓아둬서는 안 된다. 가능한 한 빨리 조기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거의 다수가 이루고 있는 합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갈지 뭐 그것은 다름 아닌 19대 정부입니다. 예,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통한 새 정부의 출범이죠. 그건 역시 정치권에게 부여된 역할이죠.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 네, 김호기 교수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저는 뭐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쪽입니다. 김호기 교수는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했다면 고성국 박사는 바로 현실 정치의 동학을 중심으로 얘기했던 아마 전공 영역의 차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탄핵까지의 촛불 집회에는 사회운동과 정치운동과 제도정치에 대한 요구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좀 성격이 분화되지 않겠습니까? 제도정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건 해결해야 될 거고 또 정치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하고 관련된 부분은 촛불의 형태든 뭐든 간에 꾸준하게 전개돼야 할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호기 교수가 처음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네 가지 제기했던 것은 사실 이번 국면으로만 부각된 게 아니고 불평등의 문제를 비롯한 네 가지 과제는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주목하고 당장 해결해야 될 것은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항쟁 시기에 정치 민주화가 기본 과제였다면 지금 단계에서의 민주화는 무엇이었나라고 보자면 앞서서 얘기했던 우리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책임의 문제하고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과연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대로 대응하고 반응해주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였다고 봅니다. 특히 후자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대의제라는 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국회의원들이 제 몫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회의 대표자들을 직접 뽑아서 하자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진행은 안 됐습니다만 그러면 시민회의 대표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다시 정리해서 환원하면 결국은 오늘날의 대의제 형태로 기결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듯이 그런 방식으로 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대의제 발전 과정을 좀 순차적으로 겪었던 서구의 경우는 시민들이 바로 우리가 촛불 집회를 통해서 모였듯이 기존의 지배 권력하고 동떨어져 있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권력이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한번 의견 들어보자 업서버 수준으로 했다가 뭐 자문 정도 했다가 어느 단계에서는 공식 대표 기구가 되고 어느 단계에서는 집행권까지 가지게 되고 그래서 내각제가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자면은 대의제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왜 그러면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대의 기구들이 우리의 요구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인가 시민들의 요구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주권을 대표해서 발휘하고 있다는 이런 대응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우리가 자문을 해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는 평상시에는 불가피하게 이런 직접 참여를 통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요. 저는 일정하게 국민의 직접적인 요구하고 대의제를 통해서 반영되는 정치적인 대표 기능하고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대의제를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사회가 통합 기능을 한다라고 정반대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봤을 때 일정하게 괴리가 있는 건데 그게 극단에 달한다면 이렇게 봉기 같은 형태가 나타나겠죠. 저는 이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재의 대의제가 왜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긴박한 요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박근혜란 대통령 한 사람이 끝까지 버티면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일단 진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대의제로 뽑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충실한 사람들을 뽑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던졌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저는 좁혀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을 하면은 촛불이 갖고 있는 위대함과 한계를 동시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촛불은 더 세고 강하게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몰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오늘날 촛불이 없었으면 과연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보세요. 대통령 제하에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은 네 가지입니다. 의회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고 언론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되고 시민단체 그리고 권력기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고 참다가 일어난 거예요. 촛불이 왜 꺼져야 됩니까? 더 강하게 촛불은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권이 정신 차린다 이겁니다. 12월 9일날 탄핵되고 나서 새누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한번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촛불이 약간 심해다 보이니까 다시 발기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물론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압박을 하고 무조건 인용을 하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아직까지도 정치권은 멀었다. 대의민주주의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기까지 철저하게 국민이 주인한 걸 보여준다고 세 분 모두 다 국민이 주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는 게 지금 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왜 촛불이 꺼져야 됩니까? 그거 동의하기 어렵다.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에 가서 미국의 인종 문제와 관련돼서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갖고 있다. 가장 위대한 3대 연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폭력 평화 집회였었어요. 기후 이후에 미국도 아직은 인종 갈등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집회를 통해서 미국의 의회가 바뀌고 국민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선진의회 민주주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떠한 경우라도 촛불 위에 대안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세 분한테 말씀드린 촛불 위에 대안을 얘기해봐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 여러분들 99.9%가 대한민국의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데 저는 의회주의자예요. 저는 의회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의회가 잘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격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한 게 과격한 게 정상적인 거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치 질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이 촛불의 의미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김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저항권이 보장받고 그것이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촛불은 조금 멈추고 제도권 정치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라? 이거는 인과관계 속에서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 좀 말씀 좀. 네네. 이 토론회장에도 이제 촛불이 이제 막 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네, 김영진 교수의 문제 제기가 아주 멋있습니다. 촛불 위에 대안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정치권이 비록 아무리 못나도 촛불의 대안이 돼야 되는 때가 왔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수렴해내는 대안이 되지 못하면 우리한테 남은 길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 거리 투쟁밖에 없습니다. 거리 정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반문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되는가? 또 우리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 정치권이 정말로 형편없는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양이 안 차죠. 아니 어떤 주권자가
미국이건 뭐 북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그 나라의 주권자들이 자기 나라 정치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는 국민들이 그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정치권이 욕먹을 짓을 너무 많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대안이 없다. 그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정치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공화국의 가치를 지켜가는 당당한 길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그런데 저는 아까 김만웅 원장 말씀 중에 조금 더 심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국민이 주인이다. 이거 국민이 주인이다. 이거 정치적으로 구현하려고 30년 전에 예? 박종철도 고문당해 죽고 이한열도 최루탄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구현해낸 것이 지금의 이 대통령 직선제 헌법입니다. 이 헌법 우리가 정말 피 묻혀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이걸 해보니까 국민이 주인인 것 같지 않다고 느껴서 다시 촛불을 든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아서 5년간 권력을 맡겼는데 근데 이 권력이 국민이 주인으로 사게 만드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이 정도 촛불이 나왔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미 정권이 바뀌었겠죠. 말하자면 김만웅 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차선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하지만 그러나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구현될 수 있는 통로가 늘 열려 있어야 되는데 30년 전에 만든 지금의 권력 구조가 일단 한 번 뽑아놓으면 5년 동안 버티면 어쩔 수 없는 이런 닫힌 구조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권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그전 정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김호기 교수 말씀 중에 기저요인 이것을 갈무리하는 것은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촛불 민심을 정치적으로 수렴하려면 개헌 문제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민감성 있게 좀 더 대응성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 권력 구조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저는 정치권이 촛불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것을 수렴하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 문제가 촛불 이후에 정치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없으니 촛불만 불태워르면 된다?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냐? 제 말씀이에요. 네, 이 시점에 김영기 네, 집중과 분산의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개헌으로 얘기하고 제가 말한 촛불 이후에 대안을 얘기해보라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학을 얘기를 할 때요. 영어로 얘기하면 political science라고 얘기합니다. 정치과학이에요. 미국에서 많은 정치학자들이 높이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군주론을 썼었던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죠. 우리는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권모술 수위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지만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마키아벨리를 보는 눈은 가장 냉정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능한 해법을 찾아내는데 몰두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는 폴리코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고성국 박사가 얘기하신 부분은 현재 상황에 대한 아주 냉정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규범적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 의회가 정상화돼야 되고 의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가야죠. 그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단계까지 갈 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의회가 정상화될 수 있느냐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심한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국회의원 하나하나 한 분들이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의 힘이 바로 촛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회귀하는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몰락한 이유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더 나가서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압박하고 더 국민의 요구를
만천하에 고해야지만이 그제서야 정치권이 변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된다. 개헌에 대한 문제는 현 시점에서 이 개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제가 교수직 내놓을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는 완전히 다르다. 네, 4년 중임제 되고 분권형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바뀐다 그러면 제가 단언컨대 문제 해법이 아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예. 예. 그 저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으니까 마저 더 달아올라 보겠습니다. 우리 예, 제가 조금 더 얘기하죠. 제가 내일 구성국 박사하고 한 80분 어 방송에서 둘이 얘기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면 내일 오늘 예행 연습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되는 과정 또 헌재에 걸려 있을 때 촛불 집회의 성격하고 이후에는 좀 분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양한 형태의 촛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수준에서 우리 정치권 전반의 반성을 촉구하고 뭘 개선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겠고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그런 촛불도 있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환경으로는 이전의 성격하고는 다른 형태로 촛불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역할과 또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4대강 운동했던 뭐 이대 박모 교수처럼 촛불은 먼지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은 이제 얘기가 안 되는 소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촛불 자체 달리 얘기하면은 소망을 담은 국민의 참여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말인데 필요한데 저는 당연히 분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계속 다시 강조하자면은 저는 역시 현 단계에서는 대의제 문제를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6월 항쟁 시기 는 당장 대통령 직선제 쟁취하고 기존의 군부 정권으로 내리자라는 거였어 아니었습니까? 추가되었던 아까 말했던 789 노동자 대투쟁의 경우도 사실상은 정치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91년에 부활됐던 지방자치청도 같이 맞물렸었고 그걸로 보자면 분명했습니다. 운동 자체가 이미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 정권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 세우자라는 거였는데 대통령의 경우도 사실은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진영에서의 대통령도 왜 안 됐느냐라고 얘기하면은 양김의 분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안 됐던 요인은 노태우 후보를 지지했던 36.6%가 있기 때문에 안 됐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100%가 다 바뀌기를 원했으면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이후에 당시에 여러 가지 민중운동 형태가 시민운동 형태로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시민이 주도하면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시민의 구성은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양하고 이해관계도 다양하고 할 때 누구의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지역에 따라 차이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이정구 의원 계십니다만은 새누리당 지금 탈당 선언한 35명, 34명 나왔는데 수도권에서 그중에 17명입니다. TK 지역은 3명 선언했다. 그중에 1명은 유보하고 2명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분파가 서로 정치적인 기반이 다른 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 유권자는 나쁘다고 봐야 될 것인지 이런 분파적인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촛불운동 과정 속에서는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그런 성격이었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김영준 교수는 개헌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쪽 아니겠습니까? 집행의 운영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쪽입니다만은 이렇게 갈라졌을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지금 수렴하는 단계다라고 봅니다. 개헌 나온 김에 조금 하나만 더 추가 말씀드리자면은요 제도적인 수렴에서 개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필요한가에 대한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영의 문제를 강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구조를 다루는 개헌 문제보다는 현재 법체계에서 다루는 뭐 선거구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다양한데 저는 다만 개헌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9번에 걸친 개헌은 두 가지 유형이었었다. 하나는 국민의 요구하고 무관하게 독재 권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개헌이었고 다른 하나는 독재 권력이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개헌이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의 케이스가 4.19 이후와 6월 항쟁 직후의 9차 개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후의 개헌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헌 말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은 사실상 이전에
독재 정권이 붕괴되는 그런 상황과 준하는 상황이다. 만약에 개헌이 필요하다면 저는 절대적인 혹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시도하는 좋은 시기가 아닌가. 물론 선거 전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선거 이후에 공약을 걸고 할 것인가는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변수입니다만은 개헌 관련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저는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든가 상황이라든가 봤을 때는 개헌이 필요한 중요한 의제고 과제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옥희 교수님. 예. 네, 뭐 저기 뭐 저희가 공부하는 이 사회학이라는 게 워낙 종합적 관점을 요구하는 학문이라서요. 나머지 세 분은 다 정치학을 전공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고성국 선생님 이야기도 맞고 김영준 선생님 이야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마차라면 이 마차는 앞서 여러 선생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두 바퀴로 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는 정부와 국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촛불집회와 같은 사회운동이 있는 것이죠. 사실 어느 하나의 바퀴로만 마차가 움직여지기 어렵다고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촛불이 더 세게 타올라라 라고 얘기하시는 김영선 의견도 맞죠. 그 사실 참여민주주의로부터의 압박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주 거칠게 말씀드리자면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예. 그 예. 원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이건 이제 저의 어떤 그런 이론적인 공부라기보다 저도 이제 곧 60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 예, 권력은 결국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감시해야만 합니다. 네.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촛불이 더 세게 타올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고성국 선배가 잘 말씀해 주셨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는 큰 그림으로서 조기 대선과 제19대 대선을 통한 새 정부의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는 당장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예. 지금 한번 여러분 의석 이제 상황을 보세요. 예. 이 더불어민주당 있죠. 예. 국민의당 있죠.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정의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과거 우리가 뭐 좀 새로운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180석입니다. 180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개혁을 꼭 저기 정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평등과 저성장이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라고 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을 왜 지금 국회에서 못 만듭니까? 이게 바로 저는 촛불 시민들의 요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할은 사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성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생산적인 거버넌스입니다. 시민들은 시민들의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또 이에 대응해서 자기에게 부여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 과제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체제가 낡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체제가 정말 이 그 구체제 앙시앙 레짐이라고 한다면 이것과 결별하는 이것을 청산하는 이것을 극복하려는 개혁 입법들을 예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너무 쉽게 말씀드리는 건지 몰라도 지금 당장 왜 못 만듭니까? 예, 200명이 넘는데 아니 그니까요. 예, 전 이인영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 네. 이게 바로 촛불 시민들의 진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곧바로 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토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도입니다. 예. 근데 한번 진짜 사회자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좋은 조건이 제가 보기에 광복 이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촛불이 정치권을 이렇게 압박하는데 지금 토론자가 사회자를 압박하는 이런 형국도 토론자들께서 저한테 질문도 던지셨으니까 저도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고 이 다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촛불과 광장, 이것으로부터 정치권이 유리되면 안 된다. 그 촛불과 광장의 그 민심 이런 것들을 잘 수렴해야 된다, 밀착해야 된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견제, 이런 것들도 잘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에서 정부 못지않은 의회의 책임,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과하지 않게, 과도하지 않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시적인 이런 그 내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국가의 운명을 치명적으로 좌우하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이 한시적인 시간을 잘 관리하고 견제하고 이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의회가 정치 전반에 대한 이런 책임 이런 부분들도 비상하게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토론자들께서 지적하셨던 개혁적 과제들, 그건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기준으로서 촛불과 광장이 요구하는 제도 개혁의 과정들, 이런 것들에 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데 이제 약간 우려되는 것은 그 부분들이 어떤 선에서 그 개혁적 과제들을 설정할 거냐,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자칫 합의되지 않을 때 그 분화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정치권 내에서의 어떤 분열, 분화 이런 가능성들이 이 앞에 촛불 민심으로 결국은 다시 수렴되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 두세 차례 반복했던 걸 볼 때, 결국은 그런 그 촛불 민심, 그 광장의 어떤 그 요구, 열망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이 제도 개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에 부분적이지만 정치권의 변화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정돈되는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개혁 입법의 과제에 착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조금 열도 났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는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이런 본격적 토론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상식적 수준에서 87년의 6월 항쟁이라는 것이 87년 대통령 선거라는 결과로 제대로 나타났는가,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고, 다시 그런 그 전철을 반복하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걸 넘어서서 2017년의 대선은, 그게 조기 대선이든 정기 대선이든, 2017년의 대선은 1987년도의 대선과는 좀 다른 성격의, 또 다른 양상의, 또 다른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전망도 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렇게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대선 얘기 나오면은 항상 얘기하는 게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어저께 우리 김호희 교수가 아주 좋은 국가미래연구원이 주최한 연구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대권 후보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어요. 개헌 얘기도 하고, 또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현안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51.6%로 지난 2012년에 당선됐거든요. 과반수 이상을 얻은 87년도 이후에 최초의 후보였었는데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박근혜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올 것이냐를 예측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되는 것보다도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예측하는 데 몇 가지 경험적 법칙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큰 법칙 중에 하나가 시대정신의 법칙입니다. 어느 후보가 시대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과 비전을 내세우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대정신은 시대과제와 좀 다릅니다. 시대정신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갈기갈기 찢어진 대한민국을 좀 통합해야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공정입니다. 지금 뭐 김호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평등 구조, 저성장 구조 속에서 이 비정규직의 문제, 이 노동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에 공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시대정신에 나올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저는 정치정상화라고 봅니다. 이 지긋지긋한 정치를 좀 바꿔봐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데 이게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여성이었었고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 가지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했었던 많은 여성 유권자들이 실은 2012년에 지지를 했었는데 양성평등의 문제를 지금 얘기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그 젠더 디마크러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통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이 분단된 조국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이 다섯 가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한 후보가 저는 분명히 대통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과제, 어느 정신이냐는 유권자들 마음 한 분 한 분 한 분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번 2017년도 대선은 저는 단언컨대 대한민국 60년을 지배했었던 두 개의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박정희 패러다임이고 하나는 김대중 패러다임입니다. 이 박정희 패러다임과 김대중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이제는 새로운 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왔고 또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었던 한국 정치는 영어로 표현하면 3P 정치입니다. 양극의 정치, 폴라라이제이션, 포퓰리즘, 인기영합 그리고 파워베이스드, 심에 의존했었던 이 3P 정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3C 정치로 가져갈 수 있을 거냐. 컴프로마이, 타협하고 코퍼레이션, 협조하고 컨센서스, 협의를 이뤄내느냐. 그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6 패러다임의 핵심적 기조고 그것을 관통하는 것은 저는 협치라고 봅니다. 생산적 가버넌스란 말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협치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시죠. 이것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마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김만원 먼저. 제가 앞서서 6월 항쟁 직후에 13대 대선의 국면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당시의 목표가 비교적 단순하고 분명했던 것만큼 대선 경쟁 구도도 분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화 진영 쪽에서는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적자인가 이 정도의 갈등이 있었을 뿐이지 다른 무슨 시대적인 과제라든가 이걸 가지고 다툼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보자면 지금 국면은 상당히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엮어 있는 데다가 가장 큰 거 하나가 지금 이미 나오고 있지만은 정치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게 제기될 것 같습니다. 특히 경험 문제를 둘러싼 내용이요. 수적으로 보자면 압도적인 다수가 그걸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중으로 보자면은 가장 선두권을 치고 나가고 있는 문재인 대표 진영에서는 개헌 논란 문제에 대해서 봉쇄를 하고 있지만은 나머지 고만고만한 군소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몇몇 후보 군 잠재 후보군들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문제 같이 엮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 어떤 무엇을 시대정신도 삼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떤 리더십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번 그랬을 겁니다. 더구나 이번의 경우에는 박근혜를 보면서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라는 데 같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시대정신 관련해서 논의하자면 저는 2012년에 제기됐던 대선 후보자들의 그 구호가 그대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으로 남아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던졌던 게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통합 경제 민주화를 던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역시 저는 통합이라는 거 아까 김영준 교수가 협치라고 표현했던 통합은 굉장히 역시 중요한 과제다라고 봅니다.
경제민주화란 단어는 이후에 격차 문제로 계속 바뀌었죠. 격차와 관련된 얘기는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것 보니까 연설문 내용만 갖고 보자면 여당이든 아무도 다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선거 때 공약으로 보자면 제가 보기에 후보별로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후보별로 여야 후보를 떠나서 누구 후보를 떠나서요. 박근혜 후보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하고도 공약 자체만 놓고 보면 차이가 없었죠. 바로 당선되자마자 이상한 대변인 임명하면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버렸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형식상의 시대정신 담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건데 국민들이 보았을 때 과연 어떤 사람이 국민을 통합해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정치의 기본 과제가 통합 아니겠습니까? 다만 어떤 방식으로 통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전체주의 같은 경우에 힘으로 눌러가지고 하나로 묶어버리려고 할 거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현재 통합은 하나의 시대정신을 가지고 모두 와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성을 공존으로 이끌어가면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특정 누구를 겨냥하면서 던진 구호 같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시대적인 리더십의 스타일로서 포용적인 리더십을 얘기했던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현재 오늘 주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항상 열린 정당, 포용적인 정당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끔은 밖에 비춰지기는 폐쇄적인 정당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차기 수권 정당으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현장에 있는 가운데서 한번 좀 주문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네, 김옥희 교수님. 예. 그 선거를 결정짓는 것은 뭐 여기 정착을 하신 세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물 구도 그다음에 뭐 비전 정책 이런 것 같아요. 네, 구도를 87년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선명하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87년 당시에는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 그다음에 통일민주당이었죠. 그 당 이름이 그 김영삼 후보, 그다음에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 이렇게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예,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후보 이렇게 네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른바 야권의 분열이었죠. 예, 그러니까 YS와 DJ가 이제 같이 대통령에 출마한 셈인데 내년이죠. 2017년 현재 대선 구도를 보게 되면 이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 문재인 그 전 대표나 어느 정치 세력과 결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출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큰 이변이 없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출마를 하시겠죠. 예. 뭐 이제 이 그 1987년에 있었던 그런 3파전하고 유사한 그런 상황이고요. 더더욱이 2012년 대선에서 이 당시 그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 단일화를 했던 것을 떠올려 보면 뭐 87년하고 비슷한 야권 분열이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념적 스펙트럼을 놓고 볼 때 이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과연 정말 이른바 범진보적 성향의 후보냐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땐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반기문 뭐 후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 보자면 후보는 아무래도 좀 중도 보수적인 후보인 것 같고요. 문재인 후보는 좀 중도 진보적인 후보인 것 같은데 뭐 안철수 후보는 뭐 한 중도적 후보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로 보면 이걸 뭐 또 야권의 분열로만 또 87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 중도, 진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 현재 후보로 나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시간 관계상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인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뭐 조금 전에 구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컨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 후보에 뭐 더해서 지금 뭐 우리가 얘기되고 있는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재명 시장이라든지 뭐 김부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그 우리
지금 이종구 의원님하고 같이 계시는 우리 유승민 그 의원이시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전 이제 유력한 어떤 그런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정계 개편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제가 그 정치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갖는 아쉬움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이게 그 운영되기 위해선 제도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대선 전에 정계 개편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007년의 경우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결국 대통령 민주신당을 만들어서 정동영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예. 2012년 같은 경우에서는 직전이었죠. 2011년 12월 달 새누리당에 비대위를 출범시켜서 맞죠, 이정구 의원님. 예예. 예. 예, 그때 비대위원장이 현 박근혜 대통령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정적인 정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이 후보들이 뭐 이렇게 좀 경쟁하는 게 아니라 꼭 후보 선출을 위해서 일단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후보를 선출해서 경쟁하는 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제대로 좀 제도화되지 않았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당은 여당대로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지금 뭐 여당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상태죠. 야당은 야당대로 좀 낮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전과 정책을 서 말씀드리자면 2012년과 어떤 그런 연속성과 차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시대정신으로 제시되었던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 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서 제기된 문제가 저는 저성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죠. 예. 근데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우리가 이념적 입장은 좀 약간 유보해놓고 생각해보면 성장의 엔진이 완전히 꺼지게 되면 사실 불평등 해소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뭐 복지국가 개혁이나 어떤 그런 노동시장 개혁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다시 좀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것도 제시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담론이 여러 시대 정신 중에 하나로 부각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예, 요청 요 정도로만. 네. 예, 고성욱 박사님. 대선 전망하다 보면 이제 대통령 후보들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사람 이름을 자꾸 얘기하게 되니까 미리 양해 구하겠습니다. 호칭 존칭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세 분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이 박근혜를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죠? 예, 동의합니다. 시대 정신이 중요하다.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따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누가 이길 거냐, 어느 쪽이 이길 거냐, 바로 이렇게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네. 이대로 가면 야권이 집니다. 이대로 가면 야권이 진다에 야권에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제가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4.13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안철수가 야권인 것처럼, 국민의당이 야권으로 선거에 치렀지만 실제로는 중도 또는 개혁적 보수표도 상당 부분 잠식해서 오히려 야권의 파이를 키웠다. 네. 그게 대선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난다. 네. 이건 총선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얘기고요. 저는 이 대선으로 가면 안철수 국민의당 야당이지 어떻게 여기 여당이 됩니까? 보수는 지금 완전히 괴멸 상태입니다. 뭐 비박친가 나눠줘봤자 뭐 유승민이 대권주자입니까? 그것도 유력한 대권주자입니까? 제 눈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수는 주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김무성 스스로 사퇴했고 그리고 무슨 오세훈, 유승민 이런 등등이 보수의 대표로 대통령 후보 나오면 몇 표나 얻겠습니까? 기존의 보수 후보들이 다 괴멸했기 때문에 반기문의 유혈 입성이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정치권에 들어오면 아주 험단한 이 검정의 가시밭길을 걸을 거다라고 다들 그 과정에서 상처 많이 받고 그럴 거다고 다들 예측했어요. 그 험난한 가시밭길이 없어졌습니다. 아, 보수 세력이 그 반기문이랑 뭐 유승민이랑 뭐 누구 오세훈이랑 다 갔다가 경선 시킨들 그게 무슨 대대로 된 경선이 되겠습니까? 아, 그냥 반기문 추대죠. 이것은 정치권 밖에 있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바로 보수 세력의 유일한 후보로 정치권에 선다는 뜻입니다. 지금 비박 친박 지금 그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반기문 모시냐? 현실적으로 그렇죠. 발로는 안 피시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 판세가 보수 진영의 판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역대 선거에서 대체로 미래 권력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 정권의 실정을 적절하게 부각하고 공격하면서 그 여권의 후보와 현 권력을 연계시켜서 공격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박근혜가 없어졌잖아요. 뭐 탄핵받고 전 국민의 예. 그러니까 반기문을 어떻게 박근혜와 연계시켜서 공격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보수 진영 전체가 반기문을 유일 후보로 추대하고 결집하는 속도가 매우 빠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공포심, 우려, 걱정 굉장히 큽니다. 야 이러다가 정권 진짜 뺏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굉장히 큽니다. 다만 이 탄핵 정국에서는 샤이 박근혜처럼 돼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저는 결집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샤이 반기문이다. 예? 샤이 반기문이다. 아니요, 샤이 박근혜. 샤이 박근혜. 그러나 반기문을 샤이 할 필요는 없죠. 이제 반기문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왔는데도 다들 반기문 하고 다니잖아요. 보수는. 들어오면은 뭐 그 결집은 일사불란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보수가 어디 간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강력한 보수의 진지가 구축된다는 거예요. 이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를 다 보십시오. 문재인, 이재명, 뭐 안희정, 김부겸까지 다 합쳐도 54% 전후입니다. 그것도 한 달 전에는 그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48% 전후였다가 이재명이 치고 올려하면서 정치 무관심층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면서 지지층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한 54%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정치판에 또 다른 이 비정치적인 사람이 들어서서 그 표를 다시 가져가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더구나 아까 김호희 교수 안철수 출마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안철수가 야권표 더 가져가겠습니까? 아니면 반기문표 더 가져가겠습니까? 중도층 표를 가지고 안철수와 반기문이 경쟁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까? 저는 반기문 쪽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3의 안철수 효과, 말하자면 야권의 파이를 더 키운 효과가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살고 국민의당도 살았지 않냐? 이 효과가 반기문을 상대로 해서 대선에서 발휘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건 야권 분열이죠. 다 모여서 하나로 해도 힘겨운 싸움인데 그런데 여기서 분열하면 이건 싸움 하나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대로 가면 진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또 한 번의 촛불 민심에 대한 배반이 될 겁니다. 이기는 길이 없는가? 아주 쉬운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네.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 이기는 길까지 말씀드리고 예, 말씀하시죠. 아니 뭐 듣기 싫으시면 제가 여기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논쟁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씀하시죠. 아니 아니 대충 지금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이대로 가면 아니 그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아니고 말씀하세요. 고소 맞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김영준 교수님한테로 예, 그 사회자께서 맞아 말하라 그러시니까 예 저는 안철수가 2010년입니까? 그 50%의 지지 11년 2050%의 지지를 받던 안철수가 5%에 불과했던 박원순한테 서울시장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감동을 만들어내죠. 감동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감동의 힘으로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문안이 됐고 그리고 최장수 민선 서울시장 축하까지 오늘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안철수는 감동을 만들어내는데 문재인은 감동을 만들어내면 안 되는가?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민주당 주최 토론회이기 때문에 제가 제기합니다. 야권이 또는 이인영 의원부터 내 목표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문재인이건 김부겸이건 안철수건 누구든 좋으니 야권이 정권을 잡는 것이 내 목표다 라고 하면 문재인이 양보해서 안철수를 세우든 김부겸을 세우든 이재명을 세우든 그 이상의 이 감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전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면 죽는 길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네요.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네, 이제 김영준 교수님한테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제가 선거와 관련돼서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침대만 과학이 아닙니다.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고성국 박사가 얘기한 부분에 논쟁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정반대의 가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10년 권력 교체 주기설이 이번에 과연 통용될 것이냐라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1988년서부터 잘 아시 2008년까지는 처음에 우리 1988년서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10년 보수 정권 차지했고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0년 진보 정권 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입니다. 10년마다 정권이 교체되는 주기가 이번에도 과연 통용될 것이냐라는 것이 큰 문제죠. 미국도 비슷합니다. 이번에 뭐 거의 힐러리가 될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트럼프로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다 실패했습니다. 샤이 트럼프를 통해서 결국은 트럼프가 됐어요. 선거는 수많은 변수에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보면은 특정한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if 만약에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48대 52입니다. 49대 51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48하냐 49냐의 문제지 결국은 초박빙으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은 지금 철저하게 분화되어 있습니다.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보수 계층과 20, 30, 40의 지지를 받고 있는 지금 야당 세력들로 재편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구도가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 실험을 한 세력이 보통 이깁니다. 92년도에 3당 합당, 97년 DJP 연대, 2002년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포함해서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조합이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안철수 지금 의원이 절대로 문재인이랑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그 가설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상황 속에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었었던 호남들이 세력들이 과연 마지막 결국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처음에 4자 구도로 가다 3자 구도로 가다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고 박사님 말씀하시는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확장성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문재인 후보를 왜 안 찍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5명 중에 1명이 안보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좌편향 이미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미국의 선거에서 아주 중요한 가설이 하나 발견됐는데 오하이오주라는 주가 계속해서 지지자를 바꿉니다.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주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왜 자꾸만 바꾸냐 했더니 너무 심플해요. 피곤하면 바꾼다 이거예요. 보수 10년 했는데 도대체 뭘 만들어내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나중에 반기문 총장이 와서 된다. 그 사람은 보수를 대표하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더 나아가서 어떤 구도로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 올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고성국 박사의 가설이 맞아요. 오히려 지역연대를 통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정치연합, 영남과 호남이 결합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리종구 의원님 만드시려고 하는 비박 보수신당과 충청과 호남이 연대되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그랜드 코올리션이 이루어질 경우는 승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if then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되죠. 근데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좀 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예, 의원님 딱 1분만 쓸게요. 네. 지금 뭐 다들 일종의 뭐 내기 비슷하게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지지하진 않았어요. 예, 말씀. 저는 아직 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내년 뭐 5월에 대선이 치러지게 될지 그 이후에 치러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도 뭐 정치를 두 분 선생님 못지않게 오랫동안 연구해 봤는데 역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감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감을 되게 왜냐하면 이게 비과학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느낌이라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꼭 합리적 이성에 따라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은 비합리적 감정이나 이런 영역들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아주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감인 거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양자구도에서는 저는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수 집권 10년 내년 9년이지만 올해는 피로감이 높아요. 예. 저는 그래서 진보 후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보수 진보가 상당히 부분 구조화되어 있어요. 개별 인물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른바 진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양자 구도에. 두 번째 제 가설은 3자 구도에서는 제3의 후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두 가지 지표로만 말씀드려요. 안철수 후보가 10% 정도를 얻게 된다면 저는 보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 득표율이 20% 가까이 간다면 진보 후보가 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렇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본적으로 현재 이 자기 자신의 핵심 지지계층으로 있는 사람들은 중도에서 중도 진보 사이에 있는 분들이에요. 대략 저는 이게 8%에서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가 또 한 10% 정도를 더 가져오게 된다면 이분들은 중도 보수적인 후보들, 저기 유권자들이에요. 따라서 보수 후보가 갖게 될 득표를 잠식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극적인 형태로 나타났던 게 지난 김영기 교수님 4월 총선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의외로 제3후보로서의 안철수 후보 득표율이 대단히 중요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3자 구도인 경우예요. 이 두 가지 가설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입니다. 이건 좀 예. 내년 봄과 여름에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쟁점이 예.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김만음 원장님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김영준 교수는 그 고성국 박사하고 다른 가설을 얘기한다고 하던데 거의 비슷한 결론 내리던데 오히려 김옥희 교수가 반대로 정리를 잘해 주시네요. 저는 확실히 뭐 누가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두 사람은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하고 반기문 총장 정도인데 고성국 박사는 그 대세로 가면은 문재인 대표가 결국은 되기 어려워서 야권의 필패로 간다 이런 해석 같은데요. 저는 뭐 그 처음보다는 문재인 대표가 현재 접근 방식으로 간다면은 표를 더 확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접근 방식으로 내가 당연히 후보가 된다는 걸 기정사실로 움직인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본인들의 가능성이 있을 때 같이 협력하면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지 내가 간다라고 하면 협력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 점에서는 지금 뭐 새도우 캐비넷 만든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갈 가능성을 남겨놨을 때 가는 것이지 우리끼리 새도우 캐비넷 만들어준다 하면 그 확장성이 있겠습니까? 사실 새도우 캐비넷은 것은 정당이 집권했던 내각제의 경우는 어차피 그 정당 내에서 캐비넷에 가는 것이니까 사전에 확장할 수 있는데 수많은 지금 확장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세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확장해버린다면 얘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점에서는 고성국 박사가 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참고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얘기를 해야지 야권 후보가 단일화가 결국은 나를 후보하기 위한 단일화다 이게 전제가 되어버린다면은 고 박사가 지적했던 결과와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권으로 보면은 김병준 교수가 지적했다시피 야권한테는 훨씬 좋은 훈련의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박근혜가 아무리 탄핵으로 모든 쓰레기를 가져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반성에 대한 책임은 국민들 속에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한 10년 정도 집권하면 계속 반발이 커졌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자유당 정권 말기에 그래서 결국은 4.19 터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60년대 말에도 어려워지니까 결국은 그걸 뒤엎으려고 유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10년 지나서 안 되니까 결국은 박정희 12.19로 죽었지 않습니까? 나머지 이제 87년 유랑쟁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의 경우는 김영진 교수 지적했다시피 10년 주기가 딱 맞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이런 국정농단으로 더구나 극화돼버렸는데 그런 계기가 분명히 맞기는 맞는데 기회가 좋으니까 너무 내 거다라고 하는 거다는 것이죠. 기회가 좋으니까 내 거다. 만약에 기회가 아니라면 우리 모두 정말 가능성을 두고 힘을 합해봐야 라고 하면 파이가 키워질 것인데 내 거다라고 확정해버린 상태에서 1대1 그 대결 구도가 됐을 때 위험스럽다는 점에서는 누가 이기고 진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위험스럽다는 점은 좀 공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정치 지형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수 진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존의 패러다임으로서의 보수 진보가 좀 깨졌으면 하면 바라고 싶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촛불 민심 이후의 전환기라면 그거 좀 깨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게 다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형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 저는 그거를 대표하는 세력이 얼마나 국민들 옆에 공감을 받고 있냐에 따라서 우세하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유권자들의 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대변하고자 했던 진보로 표방되는 정치 세력과 또 정치 지도자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보로 쏠리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이 진보를 대표한 사람들인데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면 진보의 지형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 점에서는 이후의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측을 또 어느 측을 대변하는 사람이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받냐에 따라서 그 지지하는 지형 지지 기반의 폭도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데 김영준 교수의 과학과 김혁 교수의 감을 두 개 적절히 잘 조합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동욱 박사님. 김만호 원장하고 제가 논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 공감되는 말씀을 하셔서 약간 부연하고 싶습니다. 그 언론에서 그 뭐 문재인 대세론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후보를 대세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2등하고 최소한 차이가 더블 스코어 정도 나야죠. 그리고 그 차이가 한 1년 이상 지속이 되어서 누가 봐도 심지어 상대인 야당 또는 여당에서 봐도 야, 저 사람이 될 거는 같아. 뭐 이 정도의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런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나 대세는 아니지만 대세론적 전략을 구사할 수는 있죠. 근데 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세일 경우에도 대세론을 전략으로 구사하면은 역풍이 옵니다. 이를테면은 정말 내가 1등이고 2등이 나보다 절반도 안 돼. 그리고 내가 막 2년, 3년씩 계속 1등이야. 그럼 내가 곧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다 밀어붙이면 돼. 그냥 시간만 빨리 보내면 돼. 이게 대세론 전략의 핵심이에요. 변화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변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투표날이 빨리 오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 뭐 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세를 구가하는 후보도 대세를 구가하는 캠프나 그 당도 이런 식의 전략을 구사하면 역풍이 온단 말이에요. 예? 변수가 작은 변수가 생겼는데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야 이거 없는 걸로 해도 괜찮아 가다 보면 이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거 가려도 못 막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세론을 구가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세도 아닌 사람이 대세론을 구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전에 김한우 원장 말씀하셨죠. 섀도우 캐빈에 좋다. 그러나 이건 열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500명이나 정책단 뚝 발표해 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전략에 있어서 최대한 넓히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미리 못 박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까지 모호성을 유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문재인이 양보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양보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네. 적어도 양보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죠. 네? 그런 방식이 대세론적 전략, 밀어붙이면 된다는 전략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제가 김한호 원장 말씀하신 대로 진짜 좀 세련돼야 된다. 그리고 진짜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합니다. 네, 이제 김영준 교수님 현재 말씀 듣고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평가 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2002년도 이해창 후보와 비슷한 그런 길을 걷는 게 아니냐. 당시 이해창 대세론에 안주해서 변화 개혁을 멀리했고 2001년도 11월 달 당시 여론조사 때요. 노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지가 4%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2002년도 3월 광주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결국은 집권당의 후보가 됐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가능성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선거는 여러 가지 법칙 중에서 제가 시대정신의 법칙도 얘기했고 구대 법칙도 얘기했고 연대 법칙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의 법칙입니다.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쉬운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후보가 이기는 겁니다. 이지보팅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양자대결 구도로 갔을 때 김호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진보가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저는 양자대결 구도로 가면은 그런 보수가 될 거라고 하는 것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양자대결 구도로 갔을 때 현재 이 상황 속에서는 결국은 문재인 그리고 반기문 이 두 사람이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요. 반기문 총장은 네 가지 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프레임을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프레임이 나는 정치 아웃사이더이다. 나는 정치를 모른다. 그러나 정치가 무엇이 잘못된지는 안다. 라고 하는 트럼프 정치 아웃사이더와 같은 정치 아웃사이더고 한쪽은 정치 인사이드인 거죠. 철저하게 정치. 자기는 글로벌 리더고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도메스틱, 로컬 리더다. 각국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성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 걸 알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신은 중도, 더 나아가서 통합이고 문재인 후보는 강력한 진보지만 결국은 프레임 속에서 안보 문제와 가지고서 축이 나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마지막이 호언과 개헌이라는 축으로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이 네 가지 축 속에서 그 프레임 속에서 유권자는 쉬운 선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조기 대선이 됐을 경우 이제 문재인 후보 측에다가 이 부분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조기 대선이 됐을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지지층이 확고한 후보들, 고정층을 많이 갖고 있는 후보는 과거 같은 중도 외연 확대 전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집토끼를 강화하는 전략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은 포퓰리즘 정책을 아주 굉장히 빈번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네거티브입니다. 끊임없이 네거티브를 통해서 끌어안치려고 한다는 부분들. 마지막이 이제 연대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와 같은 형태의 집토끼를 강화하는 전략이 과연 통용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저희 그 선거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심거리예요. 이제는 좋든 싫든 간에 지금까지는 중도 외연의 법칙을 통해서 가지고 왔었었는데 트럼프 현상을 보면은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도 외연이 아니라 자기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선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이것이 투영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후보들 경우는 긍정의 언어를 많이 써야 된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 문재인 후보의 취약점은 뭐냐면 블록화가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2002년도 이해창 후보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었었거든요. 변화와 개혁을 준비된 것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동참시키지 못할 경우는 변화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부분들을 문재인 측에서 감지하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결국은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도를 높이느냐라는 경기 게임이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잠깐만 좀 계시죠.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정상적으로 하시죠. 저 이제 그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 프로에 계신 그 참석자분들께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듣고 여기 오늘 토론해 주신 분들한테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대답을 듣는 이런 시간으로 좀 운영하겠습니다. 어르신 뭐 일어나셔서 한 1분 정도 질문하시죠. 누구신지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5천만 시민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뭐 저는 여당도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분요. 그거 2분을 안 넘기겠습니다. 먼저 뭐 시간 때문에 뭐 다른 말을 못하고 한마디 얘기해서 지금 촛불 시위가 많이 나왔는데 국회 탄핵으로 촛불 시위는 성공했습니다. 국회 탄핵으로 촛불 시위는 성공했어요. 이제 헌법재판소는 기각해야 됩니다. 헌법이 촛불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촛불에 밀려 야권이 되면 이 김대중 노무현 2차원인데 이 문재인은 통일이 불가능해져요. 지금 우리 김호기 선생이나 김영 선생은 이 촛불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 프랑스 시민혁명도 10년 후에 나폴레옹 구테타를 가져온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4.19 혁명도 결국은 오히려 군사혁명입니다. 촛불 시민혁명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이 남비 우리 한국이 아니, 잠깐 그냥 계세요. 아니 이건 내가 소리했어서 그런데 너무 저기 불안 갖지 마세요. 우리 한국이 남미의 민중혁명이나 아랍지역의 재선민혁명 같은 이런 후진국적인 차고는 아닙니다. 뭐가 착각하세요. 네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시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내가 얘기했어요. 개헌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차기 대통령은 통일해야 됩니다. 임기 통일. 중에. 그리고 끝으로 여당이 승리합니다. 자세한 건 얘기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분 질의를 듣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 없어도 되겠습니다. 마이크 들으세요. 저기, 예. 저는 그 고현주 목사입니다. 저 우리 이인영 의원님의 장인 되시는 이해양 목사님과 같이 그 유신철폐 국민운동본부 유신을 철폐하기 위한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 지방에서 전남 광주 쪽에서 그 지부장을 지내면서 공동대표를 지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는 그 관점이 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 한 분이 그 감이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느낌이 있고 보는 것이 있고 체험하는 것이 있고 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우리 이인영 의원님이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준 것은 그야말로 탄핵 전국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또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토론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께서 마지막 그 소감 겸 해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호기 교수님 하시고 김만웅 원장님 하시고 김영준 교수님 하시고 고성국 박사님 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냥 정말 1분 이내로 30초 이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치란 뭘까?
아, 정치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것이다. 사실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목소리가 크지 않아요. 정치인들은 목소리가 크죠.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그게 전 정치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촛불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뭘까요? 그건 저는 정치의 정상화입니다. 정치가 제발 나라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자신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인영 의원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이 국회에서 활동하는 300명 국회의원분들에게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시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만원 원장님 하시고요. 네, 오늘 계속 야당 중심으로 얘기만 했으니까 여당 얘기로 제가 마무리할 겁니다. 이종구 의원님 계시고 하는데, 역대 정권마다 집권 여당은 정권 말기 때마다 실패해가지고 여러 형태로 물타기를 하든 면피를 하든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을 어떤 형태의 책임을 지느냐 방식으로 지나갈지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나마 근사했던 것이 4.19 직후에 이제 자유당이었던 것 같은데, 자유당은 126석으로 당시 유지하다가 4.19 직후에 탈당해서 48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에 선거에서 미니언 선거에서는 2석으로 남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후에 점차 소멸이 됐는데, 새누리당 이번에 탈당해가지고 이제 개혁 보수 신당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태어나서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계속해왔던 그 적폐를 바꾸는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날지, 또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물타기하면서 다시 합산될지 한번 지켜볼까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여당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정당 재편성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미국에요. 미국에 한 200년 역사 전통을 갖고 있는데 6번의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2년도 뉴딜 코올리션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당 우위 체제가 만들어졌는데요. 오늘 이인영 의원께서 주최한 이 공간이 야당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당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이루어졌었던 계기를 1955년도 민주당 창당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1985년도 2월 12일 총선에서 당시 신한민주당이 예상을 깨고 제1당 야당으로 부상했었던 것이 굉장히 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었던 거였고, 그것이 87년도 민주항쟁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총선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했었죠. 이거를 보면은 30년 주기설이에요. 미국은 36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정당이 재편되는데 한 36년 정도 걸린다. 근데 우리는 한 30년 주기설이 통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기반의 변화와 유권자들의 기집 계층에서의 변화가 올 때 커다란 큰 힘으로서 대한민국이 바뀌어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촛불이 마지막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책임지는 행동을 해야 된다. Responsible Vote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묻지마 투표, 우리가 남이가 지역주의 투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저는 대한민국에서의 새로운 변화는 늦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성국 박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즐겁게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는 동기가 아니라 결과에 책임지는 겁니다. 이인영 의원은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고 제야민자운동의 적통, 김근태로부터 이렇게 비롯되는 그 적통을 잊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좀 더 담대하게 행동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네. 토론을 마치면서 사회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 10월 말부터 오늘 12월 말에 이르는 이 두 달여의 시간 동안에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다운 국민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촛불과 정치의 선순환의 발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사람을 따라서 대통령 선거와 정권의 운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심과 시대 정신이 만들어내는 대통령과 새로운 정권, 새로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달려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